여러분, 이번엔 우리 366쪽에 보면 고려 공민왕 할 차례죠. 자, 페이지 366쪽에 우리 공민왕. 공민왕은 1351년에 즉위해가지고 1374년까지, 1351년에 즉위해서 1374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공민왕인데 아주 중요하죠. 고려 말에 공민왕 하면 뭐 빼놓을 수 없다. 충수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공민왕인데, 공민왕은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원나라 수도에 거기 이제 연경, 곧 베이징이죠. 거기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이제 노국대장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원나라의 지원을 힘입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된 사람이 공민왕이에요. 근데 공민왕은 이 노국대장공주하고는 굉장히 금슬이 좋았어요. 금슬이 좋았는데 애가 없었죠. 그래서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가 1365년에 죽습니다. 딱 65년, 한 공민왕 치세 한 중간 정도에 공민왕이 와이프였던 노국대장공주가 죽는데, 그러면서부터는 좀 이렇게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개혁 정치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민변정 도감의 판사 신돈한테 모든 걸 좀 위임하고, 자기는 자제위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자제위는 말하자면 왕의 최측근을 지키는 이제 부대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젊은 아주 얼굴도 곱상한 애들, 귀족의 자제를 뽑아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격으로 이렇게 이제 지켰던 애들이 이제 자제위라고 하는 걸 구성했는데, 걔네들 중에서 공민왕은 이제 애들이 계속 없기 때문에 이 익비라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다섯 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신돈의 집에 갔을 때 신돈이 데리고 있던 애첩 중에 반야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반야라는 그 첩, 그러니까 산호비인데, 그 산호비의 미색이 좀 출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썸타요. 썸탄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애가 이제 우왕이 됩니다. 그 우왕은 그런데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민왕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혈통이 있는 게 우왕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이미 죽은 이제 한씨 그의 아들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좀 반대로 하고 부딪히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가 주도해가지고 역성혁명 일으키고 뭐 하기 직전에도 우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공양왕을 즉위시킬 때, 1391년에 저 과점법 실시 이전이죠. 이제 1388년에 이제 우왕이 위화도 해군이라고서 이제 폐위되고 그러는데, 창왕을 즉위시키고 창왕도 우왕의 아들이니까 또 폐위시켜서 공양왕을 세울 때, 그때 명분이 1389년도 명분이 이제 아 얘는 우왕하고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정통적인 이 고려 왕씨의 왕손은 아니기 때문에 폐위시켜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삼는데, 사실은 이제 우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낸 것이고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어쨌건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에 이 즉위하는 사람인데, 특히 어느 시기가 되냐, 명나라가 건국되냐면, 명나라가 건국된 게 1368년에 명이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원명 교체 시기에 이 틈을 타서, 공민왕은 딱 1351년 즉위하자마자 반원 자주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나라의 관제를 폐지하고 다시 고려 원래 문종 때 완성됐었을 때 관제로 다시 이제 환원시키는 사람이 공민왕이거든요. 할 정도로 초창기에는 노국대장 공주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사에 좀 관여했는데, 공민왕은 그런데 예술적인 기질도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했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하고 정치하고는 잘 맞지 않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공민왕의 이 익비라고 하는 여성하고 자제위 출신의 이제 홍륜하고 썸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임신이 돼. 그래서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는데, 물론 다른 왕비한테도 아들을 좀 보려고, 계속 애가 없으니까 아들을 보게 하려고 이제 자제위 출신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 왕비하고 하루 자거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왕비들이 거부하죠. 이걸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해서 이제 거부하니까, 결국 이제 익비한테는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이제 자게 했는데, 거기서 임신이 됐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몰라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 해가지고 아 최만생이라고 하는 내시하고 또 이제 홍윤하고 얘네가 이제 아,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런 식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 홍윤이를 죽인 다음에 최만생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홍윤과 최만생이 공민왕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뒤가 이제 문제였다. 어쨌든 공민왕은 원명교체기에 아 친명파를 좀 등용하고 그러면서 반원 자주개혁 정책 쓰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개혁 정책 그 366쪽에 2번에 보시면 즉위처에 이재현도 좀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방 아 B 아주 중요해 정방을 혁파했다. 정방은 고려 무신집권기의 최후가 인사행정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를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부서다 해가지고 설치했던 기구가 정방이거든요. 그래서 정방을 폐지했다. 근데 왕권 강화 조치긴 한데 이 정방 폐지 공민왕 때 있었지만 나중에 또 부활됐다가 정방이 최종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창왕 때 완전이다 혁파가 됩니다. 어쨌든 더 뒤에 가서 정방 이건 공민왕 때 의미가 있고 혁파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민 변정도감 별표해야 돼. 전퇴지와 민 백정을 변 바꾸고 정 바로잡는 도감 관청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 여기에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대토지 이걸 좀 몰수하려고도 하고 또 원래 양인이었는데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양인으로 풀어주는 조치 그래서 판사 아, 편조 신돈이라는 사람 승려죠. 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지지 기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돈을 판사로 삼아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지금 우리 공민왕 즉위 초의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말하자면 뭐랑 비슷하냐면은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라든가 태조 때 노비 변정 사업하고 비슷한 조치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왕권 플러스 재정 이런 의미가 되고 또 문거품을 폐지하더라.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바로 1, 2년 때 이제 뭐 하느냐? 아 이연종이 간해가지고 전하 우리의 원래 복제가 아닙니다. 원나라 의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지 해가지고 싹 벗어버리고 문종 때 관제로 다시 관제를 환원하는 조치가 있다. 변발이라든가 호복제도 호복은 이제 오랑캐 복장 이걸 폐지하는 그 다음에 D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공민왕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제위 출신의 홍륜과 또는 내시 환관 출신이었던 최만생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살해가 될 정도로 개혁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국민왕 5년 때의 개혁은 친원파를 숙청하더라. 그래서 기철과 기헌 이런 애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기철은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갔던 이 여인 중에 이제 원나라 순제의 그 와이프가 된 황후가 된 사람이 있는데 통상 기황후라고 부르죠. 요 기황후의 오래비들인데 원나라의 등을 입고서 국민왕을 시해하려고 했었는데 얘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원나라도 이제는 아 명예 밀리는 시기고 그 다음에 뭐 내분도 많고 그래서 원나라에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왕을 이렇게 축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친원파 숙청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했다. 이것도 체크해야 돼. B에 정동행성은 원래 동쪽 곧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충렬왕 때 설치했던 관청이라는 뜻인데 기구. 근데 일본 실패하고 나서 원정 실패하고 나서 계속 고려를 지배했던 식민지 지배기구처럼 있었던 게 이제 정동행성이죠. 물론 정동행성의 최고 장관인 승상은 고려 왕이 한다는 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고려 왕이 하긴 하는데 이걸 혁파하더라. 정동행성의 이문소라는 아주 악랄한 관청이 있거든요. 요걸 혁파했다는 점. 뭐 왕권이죠. 반원이고 또 관제 복구했다. 체크. 또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는 거. 아 중요합니다. 쌍성총관부는 동북쪽 지금 원산 쪽인데 그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데 어떤 군대를 이용했느냐 충용위라고 하는 부대를 이용해서 이제 쌍성총관부도 탈환하고 그 쌍성총관부를 탈환할 때에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성계와 그 아버지 이자춘 이런 세력이 이제 거기에 내응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주고 쌍성총관부를 회복했다 탈환했다는 얘기죠. 자 이거 D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또 376쪽 가면은 충용위라고 하는 아 궁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 이게 충용위입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 있는 부대다 해가지고 이걸 설치하고 반원 자주개혁 정책 하는데 쌍성총관부 탈환하고 할 때 좀 이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민왕이 탈환했을 때 그 영토 있죠.
요건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영토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국경선은 시대 파가는 재료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 국경선은 시대를 파악하는 재료로 시험 문제를 내요. 재료다. 문제가. 그렇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영토상에서 요게 무슨 리버냐면은 한 리버가 되겠죠. 한 리버, 남한 리버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골드 리버, 금강, 그 다음에 여기는 영산 리버,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리 마운틴, 지리 마운틴 밑으로 서출 동료하는 뭐 섬진 리버, 그 다음에 큰 강으로 본다면 여기 대동 리버, 청천 리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리버, 무슨 강, 무슨 산, 백두 마운틴 딱 있고. 자, 여기 이제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게 얌록 리버, 또 동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두만 리버, 여기 이제 쑥 이렇게 되는데, 자, 국경선의 변천이 이와 같을 때라고 할 때, 예컨대 여기 대동강이니까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이런 국경선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1번이라고 할까요? 7세기입니다. 예? 7세기 통실라고 말했죠. 남북국 시대 에 해당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성덕대왕 때 뭐 8세기 넘어가면 되는데, 7세기에서 8세기 뭐 이런 시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고려 시기에 태조 때는 청천강 유역까지 확장됩니다. 아, 이렇게 영흥만까지 이렇게 이제 요 국경선이 이게 2번이라고 치자. 2번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아, 14세기 고려 태조 때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오, 여기 1 2 3 4 5 6 압록강 동쪽에 6개 줄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3번이라고 하자. 요거는 14세기 성종 때죠. 서희가 외교 단판했잖아. 그지? 예. 거란의 1차 침략 때 소선용하고 외교 단판했을 때 예, 확보한 영토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천리장성이라는 걸 또 쌓은 적이 있어요. 압록강 유역부터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요거 우리가 3번이라고 한다면 천리장성이거든요. 천리장성. 요거는 11세기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떡종부터 해가지고 정종 때까지. 그럼 요게 1033년부터 해가지고 1044년까지거든. 그러니까 요거 11세기. 결국은 거란하고 여진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1차적으로는 거란이지만 여진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공민왕부터 때에 확보된 초산에서 길주까지 이런 영토 있죠. 요거. 요걸 우리가 4번이라고 한다면 14세기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 해당되는 요거. 여기 5번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15세기 우리 킹 세종 때 획정된 국경선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빗금친 시기와 같을 때, 뭐 공민왕 때를 때려야 돼. 자, 요건 또 15세기 세종 때니까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사군 육진 세종 때죠. 그럼 좀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냐면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갈 때에 요 시기를 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시기를 나라고 하자. 요 시기를 다라고 하자. 요 시기를 라라고 하자. 그럴 때 가나다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걸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좀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돼. 문화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특히 요거 공민왕 때 획정된 국경선과 세종 때 만들어진 국경선. 조선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서 요거만 한번 볼까요? 라 시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라 시기에 요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국민왕부터 세종 때니까 예컨대 직지, 심체요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화통도감 설치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다 1377년입니다. 1377년 뭐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해서 또 쓰시마 정벌도 가능하겠죠. 그죠? 뭐 쓰시마 정벌. 그다음에 뭐 대마도 쓰시마 정벌. 요거는 창왕 때니까. 창왕. 또 저것도 됩니다. 뭐도 되냐면
예컨대 쓰시마 정벌 2도 돼. 쓰시마 정벌. 요거는 세종 때. 세종 1년이기 때문에 요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문화재 같은 것도 낼 수도 있고 저럼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것만 한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의 위협. 지도 한번 꼭 367쪽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 공민왕 때는 특히 공민왕 8년하고 10년 때는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어서 홍건적이 크게 두 번 쳐들어오는데 두 번째 침략, 곧 2차 침략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2차 침략 때 공민왕은 안동, 지금으로는 안동인데 그 당시는 복주라 그랬어요. 아직은 노국대장 공주가 죽기 전인데 같이 피신을 갑니다. 거기 피신을 가고 이때 고려 총군대 조직 동원해가지고 이때 이성계도 활약합니다. 정세훈이라든가 뭐 이성계라든가 이방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약해가지고 10만여급을 뱉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다가 개혁이 좀 중단된 적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흥왕사에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흥왕사 하면은 의천이 고려 전기의 주지로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왕실과 결탁된 절이어서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에 또 원나라 세력과 결탁됐던 김용이라고 하는 이 개새가 흥왕사에 난입해가지고 국민왕을 시해하려고도 했었는데 물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공민왕 14년 이후에 신도내 개혁, 뭐 이렇게 통상 1365년이 기점이 되는 것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는 해가 바로 이제 1365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공민왕은 정사에 이제 관여하지 않고 이제 이쁜 자제위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아주 그 성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기록에 따르면. 어쨌든 신도는 처음에 굉장히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나중엔 신돈이 너무나 전횡을 저질러서 결국은 신돈도 수원에서 유배당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전민변종도감 이걸도 뭐 정비하더란 얘기하고, 그 다음에 C 성균관을 중용하고 다시 이제 제대로 만들고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만든다. 결국 뭐냐,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에서는 우리가 기술학도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기술학부는 안 가르치고 국립대학에서 순수 유교만 가르치더라. 이게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만든다는 거. 또 과거 3층법 지방에서 치르고 속과라는 거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 가서 또 치르고 초시복시 전시로 이제 대과를 또 문과를 치르더라. 자,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자, 그 다음에 평양천도설도 있었는데 또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중에서는 뭐 의미 있는 거는 H 좀 체크하세요. H 요동을 공략했다는 거. 요동 공략. 1368년이 명이 건국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도 이제 베이징을 뺏기고 북쪽으로 몰려갑니다. 도망갔는데 그 시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북원 시기라 그래. 북원. 북쪽으로 몰려갔던 원나라 시기. 완전히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요동 지역을 공격해 가지고 원래 쌍성 총관부는 그 전에 무신 집권기에 설치가 됐었고,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 같은 경우도 원종 때 이제 두었었는데 충렬왕 때 반환 받습니다.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는. 근데 쌍성 총관부는 이제 무력으로 우리가 공민왕 탈환을 했고, 그런 다음에 동령부는 서경에다가 설치했었는데 그 동령부의 이제 취소가, 이제 동령부는 충렬한테 반환 받았기 때문에 근데 취소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요동으로 옮겨갔었는데 여기를 이제 그 취소였던 요동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거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입군을 조직을 하고, 이건 지방군 체제입니다. 입군 체제라고. 이성계, 지용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요동 지역에 옮겨갔던 동령부의 취소, 다스리는 지역을 공격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우리 고려 백성들 있죠, 많이 좀 데리고 오고. 신돈을 또 처형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결국 공민왕도 개혁정책이 좌절되면서 피살되고, 그러면서 태조 왕건처럼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공민왕이죠. 고려 초기 하면은 태조라면 고려 후기 14세기는 공민왕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왜? 반원 자주개혁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민왕은 공민왕은 와이프가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여긴 다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다음에 다른 비들도 있긴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있었지만은
바냐라고 하는 여성한테 나온 애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우왕이고, 우왕의 아들이 창왕인데, 우왕 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요동정벌 나가죠. 그래서 철령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명나라가 철령 이북지역은 자기네가 관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서 원래 거기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곳 아니냐 해서 철령위를 설치하고 자기네가 관할을 하겠다 이렇게 영토 문제가 불거져서 우왕 때 요동정벌 나갑니다. 요동정벌 정벌 나가는데 이게 1388년인데 이때 위화도에서 회군하죠. 위화도에서 찍고 탄한다. 회군 이제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물론 총대장은 최영이었지만 최영은 이제 위화도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래서 위화도에서 1388년도에 회군하고 나서 공민왕을 폐위시키는 거야. 우왕을 폐위시키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즉위시켰는데 결국은 얘도 가짜 아니냐? 얘들 피니까 신돈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는 고려 무신집권기의 왕이었던 신종의 칠대손이었던 공양왕을 즉위시키는 거야. 공양왕 마지막 왕이죠. 공양왕 1389년부터 해가지고 1392년까지 딱 있었던 사람인지, 그래서 바로 그 1392년에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1391년에 과전법 실시하고 92년에 공양왕은 폐위돼가지고 저기 삼척 이쪽으로 이제 유배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공양왕은 비운의 왕이지, 그지? 자, 그래놓고 외화도 해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너무 중요하다, 그지? 과전법. 1391년 공양왕 3년째 과전법 실시하고 그리고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역성혁명. 조선건국기. 조선 1392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 이제 역성혁명이 되는 거지, 그지? 왕치성을 바꾸고 이씨가 왕이 되는 역성성을 바꾸어서 혁명을 이룬다. 역성혁명.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조선 출범은 이래놓고 1394년도에 남경길지설을 토대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국호는 1393년에 완전히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령과 조선 두 개 중에 어떤 것일까요? 해서 이제 명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명은 기자조선을 생각해가지고 조선에다가 낙점을 딱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한양 정도 1394년, 물론 태조 때죠. 태조 때는 사실은 태조는 딱 6년간 재위했습니다. 1392년부터 1398년도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질 때까지, 이때까지가 사실은 태조 재위 시기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건국했는데 한 2, 30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꼴랑 6년 정도 했다는 것이 전국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민왕의 개혁정책까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넘기면 우리 370쪽에 그래서 이제 신흥사대부의 성장과 조선의 건국, 요 순서는 봐주셔야 돼. 자, 특히 홍건적에 쳐들어오고 외국가 쳐들어왔을 때 신흥 무인들이 크게 활약한다는 얘기인데,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홍건적 공민왕 때죠? 1차 침입 때 이방실, 이승경 등이 격퇴했다. 2차 침략 때는 피해가 굉장히 커서 개경이 함락당하고 공민왕은 복주, 곧 지금의 안동 지역으로 피신 가기도 했고, 정세훈, 이방실, 뭐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격퇴했다. 그래서 요 2차 침입 때가 좀 의미가 있죠. 이성계는 여기도 있다는 거. 조선의 알렉산더 뭐 이런 개념으로 30번 넘는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피해가 컸죠. 그래서 디귿에 보면 1362년에 원나라 간섭기의 관제로 복구되는 측면도 있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외구의 침입도 있었는데, 외구의 침입 때 홍산대, 요거 좀 별표하세요. 외구의 침략 때는, 참고로요, 외구의 침략 이전에 고려 전기에도 사실은 외구와도 교류는 있었는데, 일본하고는 정상적인 정치적 외교관계는, 정식 외교관계는 성립된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는. 대신 경제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는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근데 외국 침략이 심한 것이 이제 14세기 말에 굉장히 심한데, 특히 어느 왕 때냐 이게. 우왕. 그 다음에 이제 창왕 때.
아주 심했어요. 특히 의미 있는 전투는 우왕 때인데, 그럼 우왕 때 누구누구를 좀 떠올려야 되느냐. 외국 침략 때, 예컨대, 뭐, 최영. 최영은 홍산 전투. 다 우왕 때라고만 일단 알아두세요. 홍산은 지금 충청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충청남도, 홍주, 뭐 이런 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는 황산 전투예요. 황산이 어디냐면은 전라도 남원 운봉, 지리산 서쪽, 요쪽 이제 이성계 황산 전투거든요. 의미 있다. 여기선 적장 아지바투를, 아지발도라고도 부르는 한자로는 그 개세를 활로 쏴가지고 워낙에 막 아주 젊은 놈인데 중무장을 하고 완전무장하고 투구까지 다 쓰고 뭐 칼로 쑤셔도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성계가 딱 보고 저거 어떻게 죽이지? 말 위에 있는 놈을 해가지고 이성계는 활, 뭐 신궁처럼 면궁 아주 활의 명수니까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관을 불러가지고 야, 저 말 위에 있는 저 아지바투라고 하는 놈인데 내가 저놈의 투구를 맞출 테니까 그래서 투구가 걷어 올려지면 매가지를 겨냥해가지고 너는 거기를 조준해서 쏴라. 동시에 시간차로 공격하자 해가지고 딱 둘이 조준한 다음에 딱 쐈는데 정말 이성계가 쏜 화살은 아지바트 투구를 맞춰가지고 투구가 올라간 가운데 여기 딱 바로 시간차로 공격해서 부관이 여기 딱 쏴가지고 목에 찔려서 이제 화살 목에 화살 박아가지고 떨어뜨려 죽인 혁혁한 전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산전투고, 그래서 황산대첩비 이걸 이제 세우게 됐는데 나중에 일본 놈들이 이제 이걸 자기네가 요 깨진 거니까 요걸 이제 일제 시기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제 강점기에. 그 다음에 임진왜란한테 크게 또 깨졌을 때 근데 길주에서 정문부 중심으로 이제 북관 지역에서 왜구를 무찔렀다는 걸 조선 후기에 거기에 북관 대첩비를 세웠거든요. 요것도 이제 쪽발이가 또 가져갔다가 우리가 반환운동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돌려받았는데 이런 일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최영은 홍산, 이성계는 황산, 이황 이렇게 좀 때려줘야 돼. 자, 그리고 최무선이라든가 나세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진포전투에서 서해안입니다. 진포전투에서 화약을 이용해가지고 무려 500여 척의 왜선을 개박살냈다는 거 정말 혁혁하죠. 다 우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는 관음포 전투, 관음포. 남해안에 관음포 전투에서 또 왜적을 개박살 냈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왕 때 있었던 일 중에서는, 박위라고 하는 사람. 박위가 쓰시마를 정벌한다. 쓰시마. 정벌. 아까 얘기했던 요 세종 때 쓰시마 정벌은 누구냐면 이종무입니다. 이종무. 물론 상왕으로 있었던 아버지 태종이 해준 일이긴 한데 세종은 1418년에 이제 즉위는 하지만 바로 이제 연도 표기는 그 다음에부터 통치 1년으로 잡으니까 1419년부터 세종 1년으로 잡는데 그때는 아직 태종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왕으로 나앉아있을 때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통치하는데 정적은 다 제거해주는데 이 바깥쪽으로 또 왜구가 또 깔짝대고 그러니까 왜구도 소탕하는 거 바로 태종 때죠. 근데 이건 박위는 이거는 쓰시마 정보 조심해야 돼. 박서라는 장군이죠. 박서. 박서는 몽골 1차 침략 때 분전한 사람 귀주에서 이게 박서 장군이고 이건 박위 조심하셔야 돼. 우왕 때인지 창왕 때인지 다 고려 말이긴 하지만 왜구 침략을 이렇게 무찔렀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사료 370쪽의 사료 좀 알아두셔야 돼. 그 밑에 보면 최무선의 화약무기 제조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우왕 때 희한하게도 우왕 때 화통도감을 설치했던 그 1377년에 직지심체 요절도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일 그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좀 같은 시기에 있는 거는 조심해서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이성계 황산대첩이라는 거 황산 오케이. 그 다음에 371쪽에 보니까 정지 관음포 남해에서 또 박위 쓰시마 정벌 요거는 우왕 때가 아니라 창왕 때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조심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372쪽에 보면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고 거기에 자기네가 관할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요동 정벌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왕때가 되는 거지, 그치? 예, 우왕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요동 정벌 계획을 가지고 공요군을 동원, 이제 조직해서 요동을 공격하는 부대를 공요군이라 그래. 이제 총대장 이성계고, 개경이 지금 수도 아닙니까? 여기가 수도인데, 개성, 여기가 수도인데, 여기가 서경, 평양이고, 평양이라면, 여기로 딱 총대장 최영은 여기 있고, 이성계하고 조민수를 보냈어요. 출정해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여기 압록강 하구에 여의도처럼 위화도라고 있다고, 위화도라는 섬에서 죽 때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또 우기거든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기여서, 물론 여기서 네 가지 불가함을 상소해, 사불가소라고 하지, 그지? 위화도에서. 첫째,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지금 명은 지금 발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크기가 또 명이 장난 아니고, 원도 망한 나라,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을 멸망시켰던 명 함부로 치기 어렵다. 그래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또 지금 우리가 출병하게 되면 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활 가지고 많이 전쟁을 하는데, 활에는 이 시위를 탱탱하게 만드는 게 악교를 여기다가 칠하는데, 빗물에 이게 악교가 다 흘러내려가지고 활로 전쟁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불가하다. 세 번째, 우리가 출병하면 외구의 노략질이 그렇잖아도 심했는데 외구의 노략질이 또 심해서 쳐들어올 수 있다, 내륙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출병할 경우에 민심이 흉흉하고 질병이 만연할 수 있다. 우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회군의 명분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화도에서 찍고 터나지, 이게 1388년. 그러면 왕명과 총대장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역률로 이제 반역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서 총대장 최영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왕 어떻게 돼? 폐위시킵니다. 그래 놓고 그 아들 허수아비지 뭐 창왕으로 즉위시키지만 의미 없다. 그래 놓고 군권을 다 장악하는 게 바로 정도전이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나중에 뭐 총사령관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역성혁명을 통해서 위화도 회군한 뒤에 바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과산법이라는 걸 공포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 건국으로 가더라. 이게 이제 어떤 순서죠. 받는 스텝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1373쪽에 위화도 회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 놓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조선 건국에 있어서 고려가 썩은 건 다 알지만, 개혁해야 한다는 건 다 알지만, 이 조선을 건국하고 역성혁명까지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요 세력은 급진혁명파지, 그지? 급진혁명파. 급진혁명파가 되는 거고, 반면에 소수였어요. 소수. 정도전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지, 그지? 정도전 플러스 알파라면, 반면에, 야, 고려가 썩긴 썩었지만, 왕조까지 바꾸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점진개혁파. 점진개혁파. 이렇게 나뉘어서 얘네가 다수였습니다. 다수.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정몽주죠. 정몽주 플러스 알파. 근데 정몽주는 누구랑 결탁했냐면 최영과 좀 결탁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정도전은 누구랑? 이성계랑 결탁을 하는데, 최영은 왕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영은 뭐 본인은 청렴했지만 우왕의 장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왕조를 바꿀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이성계는 가문 자체를 한미하지만 무공은 출중하다. 최영은 무공도 출중하지만 가문이 굉장히 좀 명망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해서 결국은 요 세력이 결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 건국 후 한양으로 망한 나라에서는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만 그렇지.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을 수도로 하고 이민족이 한족이든 이민족이든 계속 베이징을 차지할 뿐이지 수도를 왔다 갔다 옮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이 옮기는 경향이 있죠. 풍수는 우리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373쪽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 넘겨보시면은 374쪽에 조준의 전제기억안이 있습니다. 별표 하셔야 돼. 별표. 그래서 어디를 어느 단락을 좀 봐야 되느냐면, 첫 번째 단락 있죠. 대사헌 조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전제를 바로잡아 국용 국가의 쓰임을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인재를 길러 기강을 진작시키고 뭐 어쩌저쩌저쩌 요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하고요,
네, 그 밑에 달락 있죠. 최근에는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서 간악하고 또 흉한 무리들이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여 산과 내를 경계로 삼고서 모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고 뻥치면서 빼앗아 일매의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고 1년에 도조받는 횟수가 쌀받는 횟수가 8~9차례 이릅니다. 자, 요거 셋째 줄까지 이렇게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권문세족의 대토지 겸병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천을 표로 삼아 주군에 걸쳐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한 거 그럼 뭐야? 과전법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과전법.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375쪽에 고려 경제가 나오는데 이따가 우리 경제 파트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쉬었다 갑니다.